오재성의 활약 비결은 뭡니까? 그냥 하던 대로 했다. 저희가 분석한 대로 밀고 나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하지 않았나. 되고 있는데. 카피타노! 카피타노! 트와이스다! 와! 한 방향으로 좀... 뭐야? TMI 날 풀리니까 졸리다. 두 시간 남아. 아. 얼른 깨십시오. 아. 이제 본 빼고 해야죠. 이제 아, 이제부터 그렇죠. 시작이다. 가야죠. 가야지, 가야지, 가야지! 별교타이 따로 오세요. 오늘 경기 가고 중요하지 않습니다. 오늘 경기 무조건 이깁니다. 궁금한 게 송명근 선수는 도대체 뭘 먹길래 혼자 시간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? 왜요? 기량이 안 떨어지고 저렇게 명근이요? 네. 그럼 저희 그럼 진영이랑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? 명근이는 항상 자기관리가 철저한 선수이기 때문에. 오재성의 활약 비결은 뭡니까? 그냥 하던 대로 했다. 뭐 대한항공 경기에 따라 저희가 뭐 기대하지 않고 저희가 할 것만 한다면 정규리그 우승과 챔피언전 우승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김동민의 배구 분석 시간. 김동민의 분석은 빗나가질 않네요. 맞습니다. 일단 선수형에 대한 대응을 다 잘해가지고 아주 강호형이 들어와서 저희가 위기를 좀 맞지 않았습니까? 하지만 저희가 분석한 대로 밀고 나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하지 않았나. 마지막 그 핀치 순간에는 제가 태준이라면 어디로 올릴까 정말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았는데 그걸 또 이렇게 잘 이겨내는 거 보고 얜 다르다. 오늘 경기 어땠습니까? 힘드네요. 형들이 잘 때렸기 때문에 제가 그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고 포지션별로 다 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아! 저희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꼭 놓치지 않고 싶고
저렇게 기회를 만든 만큼 더 안전하게 뛰겠습니다. 무릎카드 역시 진우 형. 너 오늘 한 거 없어. 야 오늘 다 수고했고 기회 잡자. 우리 오늘 혼자 에이스를 몇 개를 한 겁니까 도대체? 오늘요? 그냥 이겼다는 거에 너무 만족합니다. 시즌 막바지에 너무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카피타노! 어떤 원동력이 스파이스다! 와 선수들이 한 방향으로 좀 한 방향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속에서 또 저희 팀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고 남은 경기도 집중해서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원래 그렇게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하는 스타일인데 또 동료들이 같이 또 해주니까 시너지가 발휘되는 것 같아요. 앞으로도 그 에너지를 더 발산해서 좋은 결과까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.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파이팅입니다. 파이팅. 네.